안녕하세요.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. 오늘은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여객보수 교육을 좀 편하게 잘 받을 수 있는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인천교통연수원에 와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아, 신고 안 하는 거예요? 오늘도 난립니다. 네. 부쩍부쩍 되어있고, 경찰. 네. 단속하고 막 지금 난리 났네요. 네. 인천교통연수원은 아직 여객보수는 인터넷 예약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미어 터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, 그래도 저게 총인원 74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. 네. 그나마 오늘 뭐 조금 오신 거예요. 저 정도면. 네. 오늘 3층 대강당, 2층 소강당, 1층 1, 2강의실 모두 다 꽉 찼습니다. 이원 중계하는 모습이네요. 1층, 2층이 꽉 찼습니다. 소방 화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3층 대강당은 430명 정원이 모두 찼습니다. 힘이 당황하다니까 힘이 아니 이게 힘이. 인천교통연수원의 강사 대기실의 모습입니다. 네. 저는 보통 요 자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. 늘 있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. 오늘도 역시. 네. 난리가 났어요. 네, 터졌습니다. 연수원이. 네. 오늘 여객이라서 사실 버스 하시는 분들은 차 다 두고 오셨고, 전세 하시는 분들이 이제 노란차 조금 타고 오시고, 어린이 보호 차량 있죠? 그 다음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택시 타고 오셨는데, 그래서 조금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. 저도 차 겨우 앞에다가 한 자리, 강사 전용 자리에다가 댔거든요. 인천교통연수원 아직 예약제 안 하고 있습니다. 화물부수는 예약제 하고 있고, 여객보수는 안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, 선착순으로 갔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. 평상시에는 거의 이제 여객보수가 자리 모자랄 일이 없는데, 10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. 인천연수원에 여객보수 교육을 받으러 오실 분들은 미리미리 좀 챙기셔서 일찍 오셔야 될 것 같고, 12월 말까지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오셔서 등록을 하셔야겠네요. 첫항 뛰고 시간 없어서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런 경우면 어쩔 수 없겠지만, 매일 첫항을 뛰는 건 아니니까. 보통 여객보수 교육이 3일 단위로 이루어지죠. 오늘 화요일인데 화수목 이렇게 있어요. 3일 중에 일찍 올 수 있으신 날 정하셔서 오시면 아마 편안한 자리 앉으셔서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여객보수 교육을 잘 받는 팁을 전해드렸습니다. 저는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간 출항을 하게 되어 있네요. 이제 3층에 강사대기실이 따로 있어요. 인천연수원은. 여기는 이제 교육생분들은 못 들어오시고 강사분들만 오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. 네, 3층 강사 대기실입니다. 네, 밖은 지금 엄청 시끄러운데 이곳은 정말 다른 세상처럼 조용하네요. 지금 11시부터 제가 교육이라서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, 네, 업무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부터 3일 동안 출강하게 됩니다. 네. 여객보수 교육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.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